잠깐만, 여기 해장국 맛집인데 해장국 집에 온 이유가 오늘 있나요? 뭐 맞아. 오늘 특집하고? 전혀 없어요. 처음이네, 전혀 없는 아, 이 동네 노포기 때문에. 아, 네. 이게 1937년 만들어졌어요. 중일전쟁 때. 와.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서 지금 3대째 이어오고 있는. 그래서 예전에 그 춘원 이광수 선생, 육당 춘향수 선생 자주 왔던 집이. 아, 진짜요? 네. 입맛은 그래도 다 비슷한가 봐요. 그럼, 추울 때는 그냥. 근데 이제 말씀 잘하신 게 최남선, 이광수, 홍병이 그래서 동경삼재라고 그래서 동경삼재. 이 동경이 도쿄. 도쿄 유학생 출신들이에요.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실력 있고 좀 뒷받침이 되면 이제 전부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 유학생들 중에 최고 천재가 이제 이광수, 뭐 최남선, 홍병인데 이 세 분이 셋 다 말년이 안 좋은 거예요. 이광수 선생님 저희가 저번에 배웠으니까 예, 친일로 예. 대표되고 네. 홍병 선생이 이제 월북하시고 우리 역사 최남선 친일파. 아. 그래 내가 아까 듣는 데마다 최남선 나 뭔지 뭐 좀 느낌이 안 좋았지. 느낌이 있었는데. 독립선언서를 쓰셨는데 네. 그 쓰신 분이 마지막에는 변절을. 3.1운동 이후에 변절을 한 거죠.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일본이 선택한 건 총칼로 짓밟는 거였어요. 그렇게 10년을 해봤는데 이게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죠. 네. 뭘로? 3.1운동으로. 그러니까 이들이 노선을 바꿉니다. 채찍을 놓고 소위 말해 당근을 든 거죠. 문화통치나. 문화통치로 바뀌어요. 상당히 부드러워지거든요.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러다 보니 상당히 그 많은 조선인이 그 전에 비해서 네. 좀 친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최남선, 이광수 안타깝죠. 바뀌었나